한국 케이크 빙수 저건가 보네? 두 개지? 아, 이거, 이거. 엄마한테 다 들어올라니까 이거 왜 샀는데? 제 거다. 선물이가 이거 내 거가 미션 이 커피 커피 선물 내 거네. 니 이거 옷도 안 갖고 왔나? 응. 마음에 드네. 응. 이 색깔이 예쁜데? 조금 색깔이 예쁜데? 예쁘지도 않아요. 아니 음식이 맛있겠더라. 갈라산이랑 갈라산이랑 젤리죠. 양파 소스김에 싸드셔요. 네. 테라스 광어 갈치 참돔. 어 갈치에도 있네. 어. 좋네. 여행을 위해서 짠. 용보야 내가 따뜻 수족하네. 아 맛있게 먹겠더라고. 원플론이야. 찾아. 하나밖에 없어. 어, 그럼 어쩔 수 없다. 키핑에 싼 데서 사가지고. 어. 오, 우리 집 앞에서 바꾸자. 구입가. 어, 해봐야 돼. 베이 베이. 엥. 한 명 남았냐고. 아니, 그 어디 샀지? 뭐, 아직. 내 그림이 맞나? 면이 되게 당면처럼 생겼는데요? 완전 중국 냄새 나는데? 그니까 내 말이 딸 것 같은데? 완전 세부스다. 완전 그냥 마라탕. 맞지? 중국 부자다. 하나 갈래. 아이고 언제 할 건데? 9월? 어? 그래야 되는데? 천천히 넣어삐. 그럴까요? 다 넣으세요 그냥. 두부가 너무 맛있어. 자 여기 자리 마련했습니다. 아니야 이거 천더 줄까? 너무 맛있다.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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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굿. 명리동 식당. 맛있는데 됐다. 맛있다. 아빠 싸줘. 내가 넣어줄까? 야 넣어주는 걸 하고 있어.
되게 맛있다 이거. 짠. 오. 몇 시야? 얼마 안 됐다. 아. 오. 크리스탈 일어나. 일어나라. 일어나라. 뭐 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빠랑 동생은 오늘 아침 비행기로 떠났고 제가 자는 동안 부산으로 가버렸어요. 오늘은 엄마랑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오레브 핫스프링? 수영장이랑 찜질방이랑 온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 가려면 수영복이 필요한데 제가 수영복을 이번에 안 들고 내려와서 그냥 포기하고 근처에 있는 온천에 가기로 했습니다. 오늘은 엄마랑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쉬고 요양하는 요양데이를 한번 보내볼 거예요. 요양데이. 온천 가기 전에 이 스크럽을 해줄 건데요. 그 제품명은 스킨유 이노센트 선셋 오랑주 스크럽입니다. 스킨 케어 제품은 향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향이 정말 좋아서 올리브영 쓸 때 필수로 쟁여야 하는 필수 쟁여템, 바디케어템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요즘에 제가 사우나 갈 때마다 각질 케어용으로 해주는 제품이고 오늘도 할 건데 사우나 내에서는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엄마랑 집에서 하고 나갈 거예요. 특이한 게 이 제품은 이 뚜껑을 플레이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내용물을 여기 플레이트에 붓고 뚜껑을 잘 닫아줍니다. 스크럽 제품을 좀 많이 써봤는데 샤워 도중에 얘를 계속 덜어내게 되면은 손에 물 묻은 채로 여기 제품에 물이 들어가게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제품은 이렇게 미리 덜어놓고 쓸 수 있어서 샤워할 때 쓰기에도 정말 편해요.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. 위에 덜어내고 잘 잠궈서 쓰면 되고요. 이만큼 쓰면은 팔꿈치랑 발꿈치 등 쪽에도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. 제형을 보면 여기 캡슐이 콕콕콕콕 박혀 있어요. 비타민 캡슐을 포함한 세 가지 크기 입자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여름철에 특히나 신경 쓰이는 인그로운 헤어나 팔꿈치, 발꿈치 이런 부분 그리고 등드름 각질들을 3스텝으로 케어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. 향이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. 정말 들뜬 각질, 묵은 각질, 모공에 쌓인 각질부터 팔꿈치나 발꿈치까지 완벽하게 케어가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. 여름철 각질 관리템으로 진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.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, 엄마. 아, 향 좋다. 고급지다, 향이. 맞지? 여름철에 반팔입을 때 팔꿈치가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? 계속 여행을 다녀가지고 각질을 좀 많이 깨는 상태라 한 번씩 관리를 해주면 정말 좋답니다. 여기는 흉터가 있어. 짜자잔. 팔이랑 다리 각질 관리 해줬고요. 샤워할 때 여기 귀 뒤쪽에도 각질 관리를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. 여기가 생각보다 때가 잘 낀대요. 오늘은 지금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맛있는 보말 칼국수를 먹을지 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브런치를 즐길지 고민 중이에요. 제가 이번에 옷을 진짜 한 벌밖에 안 들고 와가지고 브런치를 먹더라도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먹으러 가야 합니다. 스크럽하고 바로 온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온천에 갈 거예요. 기다리면서 찍어보는 오늘의 OOTD입니다. 이건 제가 요즘에 아주 잘 입고 있는 티고요. 여행 다니면서 한 다섯 번은 입은 티예요. 그리고 이번에 제가 뉴저지에 살게 됐는데 중국에서 이런 뉴저지 가방이 있길래 바로 샀습니다. 바지 마음에 드는데 어반 레비보라는 중국 광저우 브랜드가 있어요. 스파 브랜드인데 이 가방도 어반 레비보에서 사고 이 바지도 어반 레비보에서 사왔어요. 아주 만족 중입니다. 그리고 목걸이는 제가 나고야 여행 갔을 때 그냥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. 제주도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. 날씨가 많이 더워서 결국에는 브런치 먹으러 가기로 했고요. 밥 먹고 커피 먹고 놀다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. 학교에 있는 텃밭이에요. 텃밭 스케일이 꽤 큰데? 콩콩 텃밭 같아. 얘는 가지고 깻잎. 고구마? 가지 여기 있어. 가지 꽃도 있어. 봐봐라 이렇게. 잘 따진다.
여기 진짜 따발 아니야 진짜. 줘봐. 여기 왔어 따발. 덜 익은 거 아니야? 여기 있네. 이거 다 올리면 돼. 아! 향이 진해 여자가 또 다른 거에 비해서. 가까이서 보여줄게요. 이쁘잖아. 왜? 아, 진짜 전원생활 다 했다. 짜잔. 짜란. 사람들이 있네 그래도 안에. 꽉 차 있는데? 그럴 수도. 솔드 아웃. 마감. 리코 대신 온 제주다 브런치. 사람도 별로 없고. 와, 바다가 정말 예쁘네. 어디 앉을까? 그래? 여기도 앉을 수 있어.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. 맥주 먹어도 너무 좋겠다. 너무 좋다.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네? 어머! 편한 자리도 있고. 와, 좋다. 여기 앉아있으면 그냥 뷰 맛집인데 그냥? 빠요! 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여기는 비양도도 보이고 정말 예쁘다. 아주 뷰가 예쁜 곳을 찾아왔습니다. 이거다. 다른 게 있네 이거. 응. 맛있겠다. 응. 나 도넛에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. 진짜. 어때요? 귀여워. 오픈 선물 가게. 여기 봐. 어떤 거? 클립. 귀엽네. 이거 이쁘다. 여기로 들어간다. 우와. 열심히 다니네 우리가. 프로티. 안녕하세요. 가방에 메고 엄마랑 생각하고 있어요. 엄마야. 너무 크나? 귀여운데? 요새 가방에 이런 거 타는 게 유행이던데. 갖고 자기가 쓴 가방이야. 어때? 더 화려해졌나? 궁금 많다. 삐지 안 났나? 너무 깔맞춤이가? 어? 아니면 핑크가 났나? 니 말대로. 너무 귀여워. 아 이래서 꼬이 목걸이 헬로키티 올리지 안 보자. 여기 애들 아 목걸이 끼우고 이거 봐. 옷 한 걸로 할까? 가격이 더 달라요. 얘는 더 깨끗해 보이는데? 얘도 이만한. 찌롱. 웬 꼬지리를 데려왔네. 그거 유채 같은데? 맛있겠다. 완전 찐인데? 근데 우리가 오니까 같이 먹는 거야. 맛있겠다.
그래 아주 시원해. 해당 차르르다 차르르. 그것도 있다 개우. 개우 비빔밥이네.